어떠세요?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. 이렇게 건강하게 맨날 이렇게 챙겨주시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. 환자를.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네.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아유, 그럼. 다 대단하시다. 말도 사실 쉬운 일도 아니에요. 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. 빨리 죽어야지.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. 에휴 언제 죽는 건지 몰랐어. 나 고생시킨다고 자꾸 저런 소리 한다고. 그냥 내 죽고 나서 그냥 뒷주처럼 와야지. 한 분만 들어가셔도 안 돼. 저렇게 알지만 안다가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은 어디 그렇게 안 되잖아. 그 대복이랬는데 이게 아주 잠자듯이 가는 게 어머니 다시 태어나시면 아버지랑 또 결혼하실 거예요? 글쎄 컸다 그러셔야지 또 글쎄가 뭐 그럼 해야지 그러셔야지 아이고. 아니, 딴 사람 보고 한번 또 찾았죠. 어머머, 웬일이야. 형님, 웬일이야. 그럼 아버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어머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? 아, 뭐, 나하고 안 산대는 뭐, 나도 그렇지, 뭐. 또 웃음으로 승화시키셔서 말씀을 하시네요.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은 누가 거느리느냐고요. 본인 자신이 몸이 이러니까 내 앞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이다 그거지. 이제 마음대로 하면 같이 살다 같이 가면 좋은데 그게 전 마음대로 되네. 사람 미역이 되는 게 그렇게 안 돼. 아내보다 딱 하루를 더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을 접하니까 여기 가슴 한 켠이 막 먹먹해지네요. 네, 그 아버님께서는 병원 갈 때 빼고는 네. 어머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데요. 네. 그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하시는 두 분 모습 보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고향 소식 저희가 내일도 듬뿍 가져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드립니다.